요가를 하면 몸을 만지면서 회복을 하려 하는 거고, 그럼 몸이 조금 이제 굳었던 거를 회복도 좀 시키고 기운도 좀 열고 나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모르는 거를 조금 가르침을 받아야 이게 정법이라고 해요. 응? 정법은 진리로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원리를 가르치는 걸 지금 정법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리 가지고 네 생활에 지금 필요하게끔 풀어주는 이 강의가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이 이렇게 이렇게 갖고 받고 나니까 내 영혼에 들어가고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진다. 자꾸 몇 번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다시 생기고. 근데 우리가 그 지금 걸리는 병이 뭐예요? 우울증.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은 100% 영혼의 질량이 떨어져가지고 걸리는 병이에요. 영혼의 질량이 네 욕심대로 해도 안 될 때, 모든 공격성이 있는 이 질량이 높은 게 오는데 컨트롤을 못 할 때 여기에서 이제 가부하가 걸리니까 세상도 살기 싫고 저 사람 말도 듣기 싫고 네 소리도 듣기 싫고 지금 주는 에너지를 듣기 싫다라는 거는 소화를 못 하는데 자꾸 주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게 요가하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를 지금 내가 활동을 바르게 좀 더 하려고 노력하려고 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명상 시간을 조금 가지고 요가를 하고 나면 명상 시간을 가질 때 한 10분이라도 우리가 같이 들을 만한 거를 골라서 명상을 하면서 같이 듣는 거죠. 요는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것들을 질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직접 하느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걸 넣으면 더 좋고 명상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말한 게 담겨가 있으니까 들으면 더 좋고 근데 직접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넣으면 또 그것도 괜찮고 우리가 또 스님이 한 게 있으면 더 좋고 부처님이 직접 말한 게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를 하나를 딱 놓고 말로서 우리가 알아듣게 인간이 알아듣게끔 이렇게 해놓은 이것이 하나가 가르침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걸 듣고 나니까 힘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 못하던 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 이렇게 분별이 안 되던 게 분별이 달라지는 거거든. 왜? 질이 좋으니까. 한 일주일만 들으면 10개는 들릴 거예요. 그럼 한 달 수준은 우리가 끊고 오잖아. 아무리 안 해도 한 달 동안 오늘 10분짜리 한 개만 명상하며 듣는다. 이걸 갖다가 한 달 동안 들을 걸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래. 정해놓고 요 10분 명상 요래 하면서 이걸 듣는 거죠. 듣고 요건 프로그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엔 이게 뭐야? 이러고 듣는다고. 눈 감고 명상하러 가니까 요가 했으니까 자체를 딱 잡아가 딱 들어 이게 뭐야? 하고 듣는 거예요. 듣다가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도움되는 걸 놓은 거죠. 이걸 찾아 놓는 게 그게 사범이 하는 거예요. 교사가. 교사는 요 학생들이 왔으면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놓고는 같이 들어보니까 듣고 나서 전보다 이제 편안히 눈을 뜨고 명상을 풀고 그러고 나서 오늘 들은 게 어떤지 조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걸 들은 게 다 같이 해서 들었으니까 오늘 들은 게 어떤지 한번 나눠 보면 좋겠다. 이게 같이 들었으니까 이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냐. 요거는 오늘 들은 거는 오늘 우리가 소화하기 위해서 들은 거니까 내일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한 달 동안 하나씩 들을 건데 한 달 동안
안 그러면 한 달에 보통 뭐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하면 여섯 개를 들을 건데, 뭐 요런 식으로. 어, 뭐 이제 하여튼 뭐, 어, 네 번? 여덟 번? 어,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들을 텐데, 이걸 한 달 듣고 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금 그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도 소화를 해보는 거죠. 어, 그렇게 하면서 같이 나눠보니까 이거로 도움된 사람들이 많거든. 그 때까지는 정법이 어떻고 소리가 안 하는 거야. 그냥 이거 듣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왔으니까 이걸 그냥 듣는 거예요. 뭐 한 달쯤 듣고 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냐,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 궁금하죠. 이거는 얼굴도 안 비추고 이걸 딱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지금. 요 가정의 사람이 와있을 때는 가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회사 다니는 우리 남편도 있을 때니까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니까 그런 것도 들어보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좀 하나씩 찾아가 들어보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몇 개를, 30개면 30개를.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청중 포럼인 것도 있고, 뭐 질문인 것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를 하나씩 골라갖고 사이사이 뭐를 엮고 이런 걸 들어보면서 연구하고 같이 논해보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한 달만 딱 해보니까 이 몸은 저절로 하는 거고 이걸 들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 이게 프로그램이 된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수련은 사실 요가로 해도 되고, 어, 그 우리 도인체조로 해도 되고, 태권도로 해도 되고, 어, 어 뭐 이 기천문으로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돼. 하기도 해도 되고, 너 복싱하다가 안 뜬지 뭐. 그럼 뭐 앉아서 마지막에는 명상을 하면서 뭘 하나 뜯는 거죠. 어, 여기 들어가야지 에너지가 내 영혼에도 들어가고 육신도 풀었고 영혼에 들어가고 이러면 내일 이 에너지가 바뀌거든요. 어, 육신은 푸는 거고 영혼에는 진량을 엮는 거고, 진량 엮는 거는 강의나 어, 법문이나 어, 뭔가 지식,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는 진량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내 육신 컨트롤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와갖고 이걸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걸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찌그러기가 자꾸 쌓이면은 내 몸이 나빠지고, 암도 오고, 엄한 게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질병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어, 질병은 육신에 필요한 걸 공급을 많이 안 해서 오는 질병이 있고, 내가 이 영혼을 컨트롤 못 해가지고 들어온 거를 잠재를 떨치지 못해갖고 가다 놓는 것도 있고, 이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한 거를 욕을 탁한 말을 했는데 내 이 육신 안에 들어와갖고 이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 이걸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정리를 못 하니까 이게 계속 쌓이면 그러면 내 육신이 병이 들어요. 어, 기운이 바로 안 돌거든요. 어,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몸 수련을 하는 것은 요가를 하든 어, 뭐 태권도를 하든 우리가 어, 이런 그 육신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를 운용을 하면서 부드럽게도 해야 되고 그 근육도 제대로 조금씩 만져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방치해두면 안 되거든요. 이제 활동을 함으로써의 그런 거를 어, 이 아주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영혼의 모질에는 에너지 질량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 이런 어, 것들이 앞으로는 공부가 없이 운동만 하면 운동병이 걸린다. 운동병. 어, 수련하면 수련병이 걸려 또. 어, 그것들이 이제 주아인마 같은, 이런, 거기서 뭔가를 탁 맥혀버리는, 이런 게 걸린단 말이죠. 이렇게 영혼의 질량은 나쁜데 자꾸 내 몸이 우수해지려 그러면 여기서 탁 꼬인단 말이죠, 이게.
때서부터 다른 병이 오는 거야 또. 그렇게